첫 번째 이제 물어보신 게 최저임금 명목인데 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요거와 관련된 근로계약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사실은 담당팀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담당팀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어찌 됐건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울청 광역감독과에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서 이제 제보 민원이 들어와서 근로감독을 저희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태나 그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게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검토해봤던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을 말씀드리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근로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전에는 산업 그 산업이나 이제 뭐 산업계라고 얘기하는 데서 허용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양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서울청 광역감독에서 근로감독도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그 주된 목적인 방통이나 아니면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이 지분 계약을 한 게 반드시 법률적으로 위반된 거다 아니다 법률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진행을 네. 하고 있고 네. 당장 네. 한두 달 뒤에 촬영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지금 만약 불법이라 한다면 이제 잡혀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해를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가 여기서 단어를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 양해를 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두 번째는 이제.